안녕하십니까. 에셀입니다. 반갑습니다. 굿모닝. 물을 너무 많이 철철 넘치게 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또 인사하느라고 또 슛. 커피 내려요. 저 쌍화차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쌍화차 먹고 싶은데, 쌍화차 먹고 싶어서 우리 딸이 주문해 줬어요. 딸 집으로 이제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날 제가 가서 금요일날부터 이제 쌍화차를 먹기 시작해요. 쌍화차 생각만 해도 기분 좋다. 아, 계란 노른자를 동동 띄워가지고 먹으면은 그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왜 거기에 뭐 잣이 있으면 좋겠지만 잣이 무슨 쌀 20kg 값이에요? 1kg가? 1kg도 안 되는 잣이, 그죠?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것도 몇 달 전에 봤는데, 뭐 요즘은 더 비싸겠지, 뭐. 그죠? 요즘 더 비쌀 거야, 아마. 잣 값이 잣이 아니라, 진짜, 아유. 잣 농사를 지기가 힘들지만, 참, 잣나무가 그렇게 좋답니다, 우리 몸에. 잣나무 숲에서 사는 게 참 좋대요. 가평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가평에 잣나무 숲이 많죠? 그래서 가평 잣이 유명하죠? 그게 왜 성경에 나오는 백향목이 잣나무라고 합니다. 잣나무. 예. 잣나무 숲이 우거진 곳에서 그 우리 왜 아담과 하와가 그때 당시에 옷을 안 입었잖아요. 태초에는. 그렇듯이 우리 지금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활을 하면 아주 좋다고 해요. 몸에 모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면역력이 생기고. 제가 오늘 책에서 내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맨발로 걸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잘 때도 몸에다가 뭘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자는 게 제일 좋답니다. 근데 그게 잘 습관적으로 안 되시죠? 젊은 분들은 또 브라자까지 하고 주무시는 분들 요새 있으려나? 옛날에는 그랬는데. 옛날에 브라자 여자들 처음 나왔을 때 브라자 착용하고 그 답답하지 않나? 그리고 자기? 다 풀고 자야지. 몸에다 뭘 걸치지 않는 게 좋대요. 몸에 뭘 걸치면 일단은 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몸에 걸치지 않으면 힘이 빠지는 거야. 그 원리도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은 우리 남편이 저를 태워다 주신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나가셨어요. 어제 빵꾸가 난 차를 오늘 한번 새 타이어를 갈았다니까 한번 타봐야겠죠? 어떤가? 잘 고쳐졌나 봐야겠죠? 오늘은 작은 잔에다가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주책맞게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 엄마 생각만 하면. 왜 그럴까요? 남자분들도 그렇죠? 여자만 그런가? 우리 딸한테 내가 농담으로 그래요. 너 엄마 죽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해. 엄마한테.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 없을 거래. 와, 아, 과연 없을까? 딸? 시간은 지나가 봐야지 압니다. 네.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저처럼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잘못했던 거를 추억하면서 울고 후회하고 가슴을 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그거는 저로 끝, 나까지 끝. 우리 아이들은 그냥 추억 속에서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래요.
사실은 그래요, 저도. 우리 딸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과 그런 좋은 추억이 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라겠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날.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추억을 많이 담그는 그러한 날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TV 에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